자, 우리 문화예술계도 다양한 소식을 나왔습니다. 특히 한강. 아, 우리가 한글로 소설을 썼을 때 이렇게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싶은 그 작가의 탄생까지 나왔는데요. 자, 채널A 문화과학부의 김범석 기자와 함께 올해 문학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역시 한강의 영국 맨부커상 수상 기억하시죠? 맞습니다. 네. 올해 5월이었죠. 이 영국에서 열린 맨부커상 수상. 그 맨부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노벨 문학상과 프랑스 콩쿠르상이라는 게 있는데 네. 그것과 함께 세계 3대 이 문학상으로 불립니다. 여기서 네. 우리나라 이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라는 작품이 세계에서 정말 처음으로 우리나라 한국 문학이 상을 탔는데요. 이게 이제 굉장히 그 유명한 번역가 데버러 스미스가 번역을 해서 그 상을 받았습니다. 자, 터키의 오르한팜, 그렇죠. 노벨 문학상 받았던 사람, 이런 쟁쟁한 문학가들이 받는 그 상을 받았는데, 저도 그 상 받는 장면 봤었거든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아, 소설가는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싶은 것 같습니다. 귀국 후에 회견했거든요. 이렇게 말하는군요. 굉장히 특이했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정말 기쁩니다. 큰 격려를 받은 것 같아요. 저는 한국 문학을 읽으면서 성장했고요. 제가 한국 문학을 읽으면서 느꼈던 기쁨을 뭔가 함께 나눈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신행 전의 소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시간을 걸려서 이렇게 먼 곳에서 이 소설의 상을 준다는 게 기쁘다거나 이런 생각보다 아, 참 이상하다 뭐 이런 느낌 정도였어요. 제가 저는 평소에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았거든요. 바라거든요. 그냥 아무 일 없이 그냥 잘 예전처럼 살고 싶습니다. 끝나니 제 방에 숨어서 글을 쓰기 시작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사랑하게 된 소설가 한강, 책도 많이 팔렸군요. 네, 맞습니다. 그 채식주의자, 그러니까 맨부커상을 받게 된 그 네. 채식주의자가 68만 부가 많이 이제 팔렸고 네. 사실 이게 68만 부라는 건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5.18 민주화운동을 다뤘던 소년이 온다라는 작품은 네. 12만 부 네. 그리고 한강 작가가 올해 처음 이제 내놓은 그 신작 소설이죠. 흰이 7만 부 굉장히 정말 베스트셀러를 넘어선 엄청난 이제 수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뭐 마지막에 들려왔던 것이 문학의 이제 블랙리스트 사건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좋아했던 그 한강 작가들 간에 들어갔다는 것 문학에서는 참 가슴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자, 한강의 얘기를 들어보면 참 내가 왜 포함됐을까? 난 검열 없이 작품을 쓴 것 같은데 참 뼈 아프다 이런 그 설명을 내놨습니다. 네. 그 제가 이제 어저께였죠? 어제였죠? 네. 그 저희 채널의 종합뉴스에서 이 한강 작가의 아버지이자 이 원로 소설가인 한승원 작가를 인터뷰를 했는데 이런 이제 에피소드를 좀 얘기했습니다. 블랙리스트에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5.18 소설을 다뤘다는 이유로 이제 블랙리스트에 들어갔는데 이후에 이제 맨부커상을 수상하니까 네. 문체부 이름으로 축전을 보냈다. 그래서 네. 블랙리스트에 들어간 건 언제고 또 축전을 보내냐 이런 좀 모순된 그런 행동을 벌었다. 이렇게 좀 한탄스러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아버지가 한승원 작가잖아요. 이렇게 설명하는군요. 그 반응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집에 와가지고 픽 웃으면서 블랙리스트에 들어갔다더라고. 소년이 온다.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마음이 아팠다기보다 한심스러웠죠. 우리나라가. 자, 이렇게 이제 한강 작가뿐만 아니라 이거 더 깜짝 놀랄 것은 밥 딜런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죠. 네, 맞습니다. 사실 네. 밥 딜런은 지금 현존하는 포크 음악 가수들이 네. 모두 영향을 받았다. 그래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엄청나게 유명한 이제 가수인데 음악상 뭐 일단 그래미, 뭐 빌보드 이런 게 아니라 노벨 문학상을 가수가 받았다. 이거는 정말 처음 있는 일이고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굉장히 놀랄 만한 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밥 딜런 Knocking on Heaven's Door. 참 시적인 가사라는데 제가 영어가 짧아서 제가 그 시적인 맛은 좀 누리지 못했습니다만 저 장면.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귀를 위한 시를 썼다는 밥 딜런인데 노벨상 저는 그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인데 안 갔다면서요? 네, 사실 음유시인이라는 표현이 밥 딜런부터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네. 제가 만약에 밥 딜런이라면 굉장히 영광스럽게 받겠지만 네. 이분은 아직까지도 그 상은 좀 부담스럽다면서 이제 고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 노벨상을 받는 데는. 그러니까 음악상은 지금까지 많이 받았지만 이 문학상은 아직도 좀 어색한가 봅니다. 그 겸손의 그런 말씀일 수도 있고 아무튼 네. 그 아직까지는 받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밥 딜런이 지금 제가 볼 때 노벨상 안 받는 이유는 네. 있죠.
밥 딜런이 유명한 게 반체제, 그러니까 체제에 네. 저항하는 그걸로 유명한데 밥 딜런 생각에 노벨상도 결국은 체제가 그 기성체제가 주는 상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그 저항함으로써 또다시 저항 시인의 면을 드러냈고 그다음 그 또 한편으로는 비난하는 사람들은 밥 딜런이 네. 안 받는다고 해서 더 유명해지려고 한다.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도 조금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상 받으러 안 갔죠, 결국. 그러니까 네, 저도 궁금한 게요. 자, 이제 노벨상을 받기 수상을 이제 수락은 했습니다만 시상식에 안 갔잖아요. 근데 선약이 있어서 안 갔다 그러는데 그거 참 시적입니까? 아니면 황당한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뭐 모든 체제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굉장히 자유로운 영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이런 이제 뭐 이유라든지 이런 걸 대표해도 네.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안 갔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생각난 대로 얘기하는 이런 게 밥 딜런 스타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 밖에 이제 남자 발레리나의 탄생, 그리고 네. 등장, 그리고 뭐 다양한 영상 소식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올 한 해 이제 문학계 정치적인 사건들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 한마디 네. 정리를 하자면 올해는 문화 예술의 어떤 해였습니까? 상반기 그러니까는 네. 뭐 8월 9월까지만 해도 네. 이제 우리나라 뭐 문화계가 굉장히 꽃을 피웠고 그러니까 대중문화뿐만 아니라 이런 순수 예술까지도 세계에서 인정받는 지금 네. 화면 보시면 김기민 씨가 나오는데 이것도 네. 우리나라 발레 남자 발레리노는 처음으로 이런 상을 받았습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인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굉장히 세계적으로 이제 뻗어 나가다가 이 우리나라 내에서 뭐 블랙리스트 사건이라든지 문화계에서 뭐 굉장히 좀 뭐 안 좋았던 일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2017년에는 네. 보다 우리 내부에서 좀 여러 가지를 가꾼 다음에 다시 또 재도약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있었던 그 올해 한 해 그 문학계, 그 예술계 얘기를 좀 김범석 기자와 정리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엔 여섯 번째 소식입니다. 그에 앞서서 이제 하종대 부국장 여기서 좀 인사를 좀 드려야 되는데, 아, 논설위원으로 자리를 옮기셨잖아요. 인사를 좀 드리고 다시 한번 새로운 편을 모시겠습니다.